이번엔 카드게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아시안컵을 앞둔 지난 1월 초 축구대표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지훈련을 했습니다. 그 기간에 대표팀 숙소에서 일부 선수와 협회 직원이 도박성 카드게임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장소는 숙소의 휴게 공간이었고 밤 늦은 시간까지 판돈을 걸고 카드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선수들이 카드게임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었습니다. 협회 직원도 함께 했는데 이 직원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휴식 시간에 선수들과 가급적 접촉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겨서 인사조치된 겁니다. 하지만 축구협회는 도박성이라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음료수 내기 정도의 오락성 여가라고 해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진상조사를 마치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팀과 축구협회는 지난 아시안컵 기간 중에 이른바 탁구 게이트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여서 기강회의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